안녕하세요. 발성공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노인비누 그리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니 천연 분말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투명 베이스 200g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노니 분말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천연 분말 비누를 이제 하면서 분말의 효능이랑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워볼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노니 분말, 얘는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직접 먹는 형태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최고의 자연 치유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신이 내린 그런 이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 좋은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누에 넣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이제 줄 수 있냐 하면, 여기 안에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화 방지라든지 피부 트러블 완화에 되게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피부 트러블 효과 때문에 뭐 여드름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성 피부 타입이 지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니 분말을 같이 넣어가지고 좀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노니 분말 가지고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만들어 봤었는데,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누에다가 분말을 바로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카카오 분말 사용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분말 같은 경우에는 분말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이 분말 입자가 조금 거칠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럽의 용도로도 그냥 넣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누를 쓸 때 이런 이제 스크럽의 효과가 되는 이런 굵은 입자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분쇄를 해가지고 더 갈아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얇은 이런 입자가 가는 분말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말을 다룰 건데, 그런 분말들 중에서 효능이라든지 혹은 그런 입자 크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항상 하는 거죠. 요 종이컵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누 베이스 넣어가지고 녹여줄 거고요. 여기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분말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요 포장 재료, 난막대, 향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비누 베이스도 우리가 사용할 만큼 종이컵에 가득 얹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을 좀 준비를 해줄 거예요. 정제수, 뭐 정수기 물 다 상관없고요. 얘를 왜 준비하냐면 이 천연 분말을 조금 개어 줄 거예요. 우리 저번에 코코아 분말, 그죠? 사용했을 때 그냥 비누에 넣었더니 얘네들이 조금 뭉치는 현상을 우리가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사실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말을 골고루 얘네들을 펼쳐가지고 입자가 뭉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물에다가 한번 개어서 부어주셔도 되거든요. 이 방법은 우리 저번에 멘톨 비누 했을 때도 해봤을 거예요. 멘톨 여기 녹여가지고 넣었었잖아요. 그죠? 그거처럼 여기다가 한번 미리 좀 개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비누 베이스가 100g 기준에서 우리가 많게는 2g까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5g 총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분량을 덜어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난막대로 흘리지 않도록 천천히. 저는 한 1g 정도만 한번 넣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얘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잘 녹지 않으니까 쭉 저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해서 이제 더 이상 가루가 위에서 동동 뜨지 않게 물속에 충분히 다 이렇게 섞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멈추시면 되고요. 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뭉치는 현상이 좀 덜하죠. 이 상태에서 냅두시고, 자, 우리 기존에 저는 오늘 저번에 나눠드렸던 동그란 몰드 준비를 한번 해봤고, 항상 요거 스프레이는 에탄올 스프레이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제일 먼저 요거 비누 베이스 먼저 녹여보도록 할게요. 비누 베이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30초 먼저 돌리시고 덜 녹았다면 5초나 10초 단위로 끓어 넘치지 않도록 녹여주세요. 그래서 요거 지금 녹여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비누가 다 녹았고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꺼냈을 때 바로 다 녹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비누가 녹았다면 이렇게 천천히 저어서 지금 녹아져 있는 비누 베이스의 온도로 나머지 소량 남아있는 덜 녹은 그 비누 베이스들도 이렇게 같이 조금 녹여주시면 돼요. 너무 물처럼 전자레인지에서 물처럼 다 만드시려고 하면 이 온도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요. 이렇게 좀 저어주시고 자, 얼추 다 녹았는 거 확인하시면 논이 분말 우리 아까 개어 놓은 거 있죠? 요거 여기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천천히 부어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이 논이 분말 자체가 비누를 만들다 보면 사실 냄새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료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향료도 우리 항상 하던 대로 다섯 방울 정도 넣어 줄게요. 골고루 섞어 주시고 이런 천연 분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은 최대한 이 분말의 기능이나 효능을 알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들어가지만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전에 벚꽃 몰드, 속 몰드, 작은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꼭 큰 데다가 안 하시고 작은 몰드에다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행 가실 때 하나씩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다 만들었어도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분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이게 다 됐다면 몰드에 붓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에탄올 분사 다 해주시고 여기도 기포가 있으면 에탄올 분사 해주시고 부어줄게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기포 없애주시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굳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다 굳었으니까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옆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비누 잘 떨어질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천연 분말 논이 비누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비누도 잘 세안용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비누고요. 우리 저번에 했던 비누랑 다르게 이렇게 표면 보시면은 분말이 곱게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을 넣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뭉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먼저 개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